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까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22장에서 성경이 끝이 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21페이지 우리 9절부터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일곱 대잡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그 신부 언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라 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높은 곳 올라가 하나님께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십이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한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 자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강과 고가 같더라. 청량함에 144 규빈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녀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둘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을 비치심이라. 만국이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을 이제 공부함으로써 요한계시록이 끝이 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요, 이제 성도들에 대한 얘기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성도, 우리 예수 믿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이 결론이 나는 것이 21장, 22장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죄에서 심판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영생의 선물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어디서 사느냐, 이 지구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요. 다시 말해서 새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우리 주님은요 승천하셔서 다시 심판에 오시리라 그랬죠, 사도신경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 어디로 가느냐, 내가 너희를 걱정하지 말아라, 도마가 물었잖아요. 내가 감은 유익하다,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리고 내가 가서 너희들이 다시 올 집을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집을 예비하러 간다. 예. 바로 그 집이 이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지금 짓고 계신 거예요. 예. 지금 짓고 계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는데요. 예. 만드시는데 7일 걸렸죠. 7일 걸렸지만은 이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 집은 2000년이 걸린 거예요. 아니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예? 다시 말해서 그 날짜로 따지면 얼마나 길어요. 그렇죠? 예? 얼마나 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사는 집은요, 너무너무 멋있게 만드시려고, 예? 이렇게 시간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나가 전도하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그 숫자가 다 차게, 예? 우리는 그 숫자가 뭔지 몰라요. 모르지만은 좌우간 이 세상에 아직 죄 속에서 빠져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라고, 예수를 전해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이 늘어나도록, 많이 늘어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예? 물론 우리 서신서에 보면요, 마라나타 이러면서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약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은 너무너무나 핍박을 많이 받고 고통을 받고 만날 생명의 위험을 받고 참 뭐라 그럴까, 로마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에 처해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빨리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고 이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세요 하는 그 기도를 늘 했어요. 마라나타, 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이 서신서에 쭉 나와요. 나오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금방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구원받은 백성들 다 구원이 될 때까지, 다 예수 믿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빨리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면은 빨리 오실 수 있어요. 빨리 오실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게으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천사를 보내서 마지막에는 할 수 없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요. 천사가 공중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해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빨리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모든 예수민 사람이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 증거해야 돼요. 목숨 걸고 증거해야 돼요. 물론 그날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상황에서는 목숨을 걸 필요는 없잖아요. 나가서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네? 증거할 때 올바른 복음을 증거하면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네가 예수 믿으면은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불, 예?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 믿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은 이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요. 이거를 전하는데 이제 이 심판이 다 이제 끝났어요. 다 불못에 던져지고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데 우리가 사는 그 장소가 어떤 거냐 하는 것이 21장의 후반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곳은 크기가, 성의 크기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크기가 이 1400 스타디온이란 이 길이는요, 이 길이는 어떤 길이냐 하면은 실제로 여기서부터 뭐 캘리포니아 뭐 덴버 서부까지 가는 그런 길인데 장과 장이라는 건 길이죠. 광은 넓이죠. 고는 높이에요. 이렇게 높인데 그것이 세 개가 다 같은 큐브예요. 큐브. 높이가 2000km가 넘어. 그러니까 좌우간 다 합치면은 뭐 지구의 4분의 1 정도 되는 뭐 4분의 1까지는 안 되겠지만 8분의 1 정도 되는 이런 정도의 그러한 그 스페이스예요. 그 스페이스인데 그 스페이스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5만 보석으로 다 꾸며져 있어요. 예? 5만 보석으로. 진주로 꾸며져 있어요. 진주로. 그 12문이 있는데요. 12문이. 한 문에 한 면에 4면이 있으니까 한 면에 문이 3개씩 있어요. 그래서 12문인데 그 12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2지파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 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 오실 구세주를 믿고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걸 믿은 사람들이 그렇죠. 믿지 않은 사람은 안 되는 거고요. 네.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와 똑같은 성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12문 어떤 목사님은 뭐 구약 저 이스라엘 사람은 뭐 종이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우리하고 똑같은, 예? 똑같은 차라리 우리보다 더 높은 그런 분들이에요. 예? 그분들이 이 12지파, 예, 24장로를 얘기할 때는 보통 누구냐 물을 때요. 24장로는 신학에서 신학자들이 12은 구약의 성도, 그 다음에 12은 신약에서 12 제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해서 구약의 열두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 12명하고 신약의 열두 사도를 합쳐서 24 장로. 이 사도들이 장로예요. 네, 사도들이요. 그걸 우리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장로직을 받으면은요, 장로직이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직분인 거예요. 장로는요. 교회는 장로들이 다스리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그래서 그 중에서 말씀을 주로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다스리는 장로들을 우리말에서 7위 장로라 하는데 그 나머지 장로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목사도 장로 중에 하나예요. 그 당회라는 게 뭐냐면요. 당회라는 거는 장로들이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회의하는 회의를 당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회 안에 이루어지는 거는요. 절대적으로 비밀이 돼야 되고요. 절대적으로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의논이 돼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만 의논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장로직이 그렇게 중요한 직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모르고 장로가 되시는 분들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예. 그래서 이 열두 지파의 얘기가 나오고요. 이 그 다음에 이 문이 뭐로 되어 있냐면요. 진주로 되어 있어요. 진주. 예, 진주라는 건 이제 다 내추럴 펄일 거예요. 예, 뭐 그 당시에 기르는 양식한 진주가 없었으니까. 예, 이건 최근에 일본 사람들이 만드는 거고요. 양식하는 거는요. 예, 보통 우리가 늘 지금 세상에 나와 있는 건 다 양식한 거죠. 양식한 건데 그 일본 사람들이 최초에 이제 미키모도가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이 옛날에 진주 이거 다 내추럴 진짜. 그래서 그 성문들이 다 진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가 다. 예,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석이 있는데요. 기초석은 뭘 되어 있냐면 성의 기초석은 열두 기초석이 있는데 그거는 열두 사도의 이름이 거기 있어요. 네? 신약에. 그리고 이제 모든 이 성들이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보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한번 21장 처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그냥 말을 안 했어요.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과 같이 밝더라. 예. 그래서 제스퍼 벽옥이라는 건 푸른 돌이죠. 아쿠아마린 같은 돌. 예, 그런 돌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이 성들을 보면은 전부가 보석이에요. 보석인데 뭐 사파이어도 있고요. 루비도 있고 에메랄드도 있고 없는 보석이 없어요. 다 있어요. 아메티스도 자수정도 있고요. 비치도 있고 다 있어요. 전부. 모든 것이 이렇게. 그래서 기초석은 벽옥이요. 우리 19절 보십시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남보석이라는 건 사파이어거든요. 셋째는 옥수, 옥이죠. 넷째는 녹보석, 에메랄드죠. 그리고 다섯째는 홍마노, 사도닉스라는 거고 여섯째는 홍보석, 루비죠. 일곱째는 황, 옐로스톤, 옐로 시트린일 거예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베릴. 베릴도 에메랄드와 같은 종류예요. 그리고 아홉째는 담황옥이라는 건 토파즈. 그 열째는 빛이고요. 그리고 열한째는 청옥, 그것도 또 푸른 돌인가 봐요. 그리고 열두 번째가 자정, 아메시스도 자수정이에요. 그리고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점이야. 성 안에 있는 길은 유리로 되어 있는데요. 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비치는 금이야. 비치는 금. 예? 금은 금인데 유리같이 비쳐요. 기가 찬 거죠. 그런 걸로 길이 되어 있어요. 길이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 성곽이 그리고 그 일 안에 길 뭐 이런 게 전부 다 너무너무 눈부신 보석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중요한 거는 밤이 이제 없어요. 밤이 없어. 항상 밝아요. 예? 항상 밝아. 우리는 잘 필요가 없어, 이제는. 영생하는 사람은 잠 잘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요, 이제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왜? 밤이 없는데, 이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요. 하나님의 영광. 밝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이 그 등이 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계속 어린 양이 나옵니다.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 등의 죄심이라. 다시 예수 어린 양이 그 등이 죄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땅의 왕들이 누구예요? 땅의 왕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네? 우리는 천년 왕국 중에 왕노릇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런 성도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영광은 뭐예요? 우리의 상급이죠. 우리의 상급. 예수 믿고 상급을 받는 사람하고 상급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예수만 믿고 천국 간 사람들. 예를 들어서 좌편 우편 강도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은 회개하고 천국 갔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상급이 없어요. 네? 행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뭐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직전의 사람이니까 믿음을 고백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사람 천국 간 거예요. 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죠. 네. 행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행위는 좋은 일한 행위는 그는 상급이에요. 그때부터는. 그런데 예수 믿고도 그런 좋은 일을 전도도 안 했고 선한 일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냥 벌거벗은 구원을 받아요. 천국 가서도 아무 상급이 없어요. 네? 몸에 우리 훈장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도. 네? 창피한 거죠. 다른 사람 다 훈장 달고 다니는데 나는 그냥 가서 훈장 없이 벌거벗고 다닌다.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후서가 어디에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네? 벌거벗으면 얼마나 창피해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게 교회 생활을 10년을 해도요. 교회 안에서 와서 그냥 맨날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그냥 뭐 떡이나 띄고 맛있는 거나 먹고 이 얘기 저 얘기 재밌는 얘기나 하다가 집에 가는 사람하고 일주일 동안 나가서 전도하고 사람들 도와주는 일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 한 사람들은 상급이 많은 거예요. 예. 그중에 전도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예, 다른 나머지 좋은 일들은 다 전도가 목적이 되어야 되니까 예,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것.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게 뭐냐면 하늘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거는 땅에서 이루어진 건 누구 몫이에요? 우리가 할 몫이죠. 마태복음 28장에 나와있죠. 너희는 가서 복음 전하고 전 세상에 가서 제자를 만들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라. 땅끝까지 가서 전해라.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다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이 들어오니까 그 성령의 능력으로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한 게 있죠. 그런데 명령이거든요. 지상명령인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게을러서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서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예? 아직도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다는 생각 핍박이 있으면 겁이 나서 예? 그래서 그렇다고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지만은 아직도 그 담대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갓난아기 바로 예수 초신자와 오랫동안 믿으면서 이 믿음의 저거를 그릇을 쌓은 사람, 경험을 쌓은 사람하고는 구별이 간다고요. 근데 그거는 물론 딱 하나 둘로 구별하는 건 아니죠. 그 층이 많겠죠. 아니 층이 많겠죠. 그래서 오래 믿은 사람들은 사실 근데 오래 믿은 사람들이요 나가서 복음을 안 전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요 그건 더 나쁜 거죠. 그건 더 나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서 1,000몇백 년, 2,000년 가까이 1,500년을 갔다가 하나님 백성으로 길렀는데 나가서 복음을 안 전했어요. 아 그래서 누가 야단 맞았어요? 예? 요나가 하나님한테 야단 맞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서 그 저 느네베에 가서 그게 아시리아 수도인데요. 그 당시에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라. 거기도 하나님 찬 사람이 있다. 예? 다시 말해 이방인들이죠. 예? 있다 했는데 내가 왜 거길 갑니까?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그 이방인들은 죄인들인데 내가 거기 갑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고기 뱃속에 이어가지고 말이죠. 예? 3일 동안 고생시킨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제 튀어나와서 예 하겠습니다 하고 가서 복음을 정하니까 거기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예? 구원받은 백성들이 생긴 거예요. 예?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이 바로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다닌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차라리. 그러나 바로 손 믿은 사람이 더 막 그냥 열성이 나는 거예요. 더 감격하고 감사해서 열성이 나서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성문들을 그래서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 들어오겠고 그러나 27절을 보세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성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지옥불도 있고 거기에는 예수 믿지 않고 심판받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 모든 많은 교회들이 많은 교파들이 교단들이 전부 다 그걸 들고 나와요. 만인 구원설이라는 걸 들고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도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 뿐이다. 이렇게 됐어요.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들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들어오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곽밭에 있고 성곽밭 같은 지옥불인 거예요. 거기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요. 죽을 수도 없어. 그런 데인 거예요. 이거 우리 이걸 전해야 돼요. 당신 예수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회개하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르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그건 우리 할 일이에요. 우리가 바르게 전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역사할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런 메시지가 잘못된 메시지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책임 우리한테 있어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 너는 이렇게 했는데 너가 바로 전하지 못해서 안 됐다. 그러면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전해야 돼요. 특히 강대상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은 이거 바로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책임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왜냐하면 듣는 사람 전체가 100명이고 200명이 전부 다 지옥불로 가는 거라. 목사님이 큰 교회 한다고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바로 증거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 같으면요. 그만큼 더 무서운 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께서 교회부터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베드로 전서과 후서에 나와 있어요. 심판은 교회부터 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2장과 3장의 교회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시잖아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큰 환난에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다시 말해서 큰 환난, 666의 시대 다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거기서 환난에 들어가가지고는 다 쓰러지는 거예요. 전부가 다. 몇 사람 빼놓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다 쓰러지고 짐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전부. 666의 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